안녕하세요, 다꾸 신생아입니다. 오늘도 하루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봄봄 포레스트 뽐뽐한 하루 리어앤디아 루덤 콩팔 뭐더라? 이거 눈절함지. 오늘은 이렇게 다섯 팩이고요. 택배가 계속 들쑥날쑥하게 와가지고 기다리다 못 참고 일단 먼저 찍어보는 하루 영상입니다. 먼저 꼼꼼한 하루. 여기는 일단 너무 귀엽습니다. 까기 전부터 일단 귀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살라고 기다렸거든요.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이 폼폼한 하루랑 아링 이렇게 두 작가님이 콜라보한 거예요. 너무 귀엽고 소중하죠? 오. 요거는 한정 30팩이었는데 10,000원에 이렇게 다섯 장. 와. 할 말을 잃었다 진짜. 진짜 귀엽죠? 반짝이도 있고. 이거는 그 펄리. 이거는 무광. 이렇게 같은 거 두 장.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욕심부려가 두 팩을 샀어요. 하하. 요거는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둥.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떡해, 진짜 소중해. 와. 요래. 여섯 장에 10,000원. 폼폼한 하루 곱하기 아링. 곱하기. 아 맞다, 여기 덤 스티커도 있어요. 덤 아이유. 요거는 폴 구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뒤에는 쩍지. 이건 혼자 봐야지. 리어 앤 디어. 여기는 제가, 아 여기도 기다렸구나. 다 기다렸어. 인스타에서 우연히 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작가님 계정에 들어갔는데 마침 통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종기. 요거는 땡큐. 오 요거는 선물로 주셨네요. 선물? 너무 귀엽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귀엽죠? 우와후. 이게 스몰 버전이랑 빅 버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파스텔 버전, 비비드 버전, 그 다음에 파스텔 빅 버전 이렇게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게 같은 버전인데도 파스텔 비비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그리고 큰 버전. 어, 종기다. 크리스마스 네 가지. 이것도 파스텔 비비드, 그 다음에 빅 파스텔 빅 비비드 이렇게 네 가지고요. 오메. 문덕으로 진짜. 오, 왜 이래 귀여워. 여기 반짝이도 보면 미세하게 있어요. 그리고 비비드 빅, 파스텔 빅, 비비드, 파스텔. 크리스마스 신상 네 가지입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것도 파스텔 튤립, 비비드 튤립, 이렇게 두 가지. 맞나?
하나는 빅이고 하나는 기본 버전이에요. 요거는 겨울, 윈터, 작은 거, 큰 거. 이거 캐릭터가 진짜 귀엽죠? 여기 진짜 처음 발견한 곳인데 완전 보물이야, 보물. 이거는 덤으로 주신 메리 크리스마스 엽서고요. 이거는 작은 컴패티 소품이에요. 어, 땡큐. 이거 하나 또 서비스 주셨네. 여기도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이렇게 작은 거, 작지만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비드 배경지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와, 행복해. 여기는 진짜 파스텔톤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비비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렸. 여기 진짜 강추드릴게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큰 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약간 선택 장애가 오기는 했지만 두 개 다 사면 되니까. 진짜 소중한데 재질도 두껍고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디어 앤 디아 안주 안주 봄봄 포레스트. 여기는 서포터즈 모집하고 있길래 알게 되었는데 또 서포터즈도 됐어요. 근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장씩 더 샀거든요. 신상팩을. 신상팩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3개. 반짝이 진짜 드리부셨죠? 와, 여기 크기가 커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크립티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소품이랑 이거 짓꾸미기 쓰고 가는 이거는 소품. 여기도 반짝이 자글자글 있습니다. 여기 신상팩 3가지. 이거는 베이커리. 진짜 귀엽죠? 여기도 소품. 쓰고 닦고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 겨울 눈사람. 너무 귀엽죠? 봄봄 포레스트. 요거는 담수 스티커. 귀엽죠? 이렇게 스티커 두 장. 요거는 티켓 같은 엽서. 여기 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찢으실라.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 요게 겨울 신상팩 같이 세트예요. 요래 네 장. 봄봄 포레스트. 다음은 쪼람지. 쪼람지. 쪼람지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죠.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더 이상 안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결심을 무너뜨려준 작가님이에요. 예쁘게 뜯겠습니다.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크리스마스 팩. 와, 요래 6장에 10,000원이에요. 어떡해, 너무 소중해. 진짜 귀엽다. 선물. 여기 큰 스티커들. 쿠키, 헨젤과 그레텔. 우와. 우와.
여기 엔젤 요정들 이렇게 또 작은 미니 스피커 5장 너무 귀여워요. 와 구성장인데 깨끗하게 뜯었습니다. 여기는 4장. 어 눈사람이네. 여기도 6장에 10,000원이고요. 요게 크리스마스 팩이에요. 와 너무 귀엽다. 와 와 진짜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메리 토끼스 눈 토끼스 산타 친구들 구성도 진짜 좋죠? 6장에 많아 이거 왜 안 사? 그리고 쪼람지 하면은 요 1시리즈 요 친구들이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보이십니까? 와 이거 안 살 수가 없었다. 와 진짜 소중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씁니까? 와우 김연아 노래가 4장 요거는 개별로 따로 구매했고요. 어 행복하다. 요거는 감사팩 이건 담 스티커로 주셨네요. 오케이. 나는 키키. 귀여워. 덤으로 2장. 완전 혜자죠. 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요. 통판을 오랜만에 참여했는데 너무 귀엽고 구성 좋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부짐합니다 아주. 쪼람지 강추 강추 강추. 드디어 대망의 루땀포 앗콩 5명의 작가님이 이번에 콜라보로 만드신 건데 사이즈가 정말 커요. A4 사이즈라고 하셨는데 한 장에 5,000원이고 요거 수익금으로 기부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인당 10장 제한이라 해가지고 10장을 사고 싶었는데 진짜 간신히 저와 타협을 해가지고 두 장만 샀어요. 근데 실제로 받으니까 너무 후회돼요. 너무 예뻐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기본 실스티커랑 대보면 이렇게 진짜 크죠? 어, 산타 공장 여기 사이즈도 진짜 크고 여기 귀여운 친구도 다 있어요. 여기 미담 작가님 이거 콩알이고 아 그리고 제가 루시 여기 스티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 심장 격파당했어요. 그리고 이거 준둥이로 했는데 안 구겨지기 뒤에 이렇게 뒷돼지 받침 이 뭐라노 이것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요래 갖다 구겨지지 않고 안전하게 배송 왔어요. 오늘 구매한 것들도 완전 대만족이에요. 제가 맨날 마지막 영상에서 스티커 대충 아무렇게나 놔두고 찍어가지고 오늘은 둥그랗게 정리해가 펼쳐봤는데 밑에가 안 보여. 제 하울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 크리스마스 하울 영상을 그만하고 싶은데 아직 더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힐 스티커 추천받습니다. 오늘은 자꾸를 도전하겠습니다. 샥! 아 근데 무슨 스티커를 써야 될지 모르겠네. 매우 고민이 되는구만.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자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왜 하고 싶나. 오늘은 핑크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월간문구에서 소개했던 크렘 붕붕
봉투. 요새는 이런 봉투도 버릴 게 없어요. 삐뚤다. 자, 벌써 닦고 완성 다 했죠, 거의? 구름마테. 요거는 1단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겹 겹쳐가지고 붙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배경 완성. 무슨 스티커를 쓰지? 정말 고민된다. 일단 한 층 먼저 뚫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요정 천사들이 많으니까 얘네를 한번 써볼게요. 닭고기 왜 이리 떨리나. 집게로 붙여야 간지가 나는데. 간지 등장. 진짜 귀엽다. 오, 너무 예뻐. 저는 일단 막 붙이는 스타일인데 붙이고 나서 후회를 해요. 어머, 너무 귀엽다. 지금이 새벽이긴 한데 일단 날짜를 붙여. 일이 없네. 아씨,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진짜 영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멈췄어요. 귀여워라. 왜 이렇게 귀엽나. 누구에게 메인 자리를 줄 것인가.
바로 너야. 이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은 사람이 오바를 하게 돼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컴팩티 완전 초보거든요. 신생아. 그래가 컴팩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컴팩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쓸 줄 몰라가. 일단 찔러닥거린 스티커 요래. 다른 스티커를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둥둥. 출발 예쁘게 떼줘라. 오씨. 출발. 아씨. 오케이, 좋았어. 남쪽 끝쪽. 두둥. 일단 여기까지 꾸며봤고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일단 글씨를 먼저 써볼게요. 오, 덕구 영상 쉽지 않아. 두둥 완성했습니다. 어, 자신감이 없어요. 요 분홍색 판때기는 제가 글씨 쓸 때 항상 깔고 쓰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쓰다가 오랜만에 한번 깔고 써봤어요. 짠, 다이어리 끼워봤는데 오늘 작고 어떠신가요? 매우 부끄럽습니다. 오, 진짜 영상으로 다꾸 해보려니까 오, 너무 힘드네요. 오지라이너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다꾸 영상 제대로 도전했는데 진짜 소심해 졌어요. 제가 다꾸 영상 찍는다고 약속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못 모르고 오늘 그냥 바로 즉석에서 찍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제 다꾸가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봐주시면 안 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